안녕하세요, 가루씨예요. 요즘 날씨가 무덥고 해서 더위에 지치고 소화도 잘 안 되잖아요. 이럴 때 잘 익은 노각으로 새콤달콤하게 무쳐보면 소화도 잘 되고 정말 입맛도 군데는 딱이더라고요. 제가 저희 집 비법으로 한번 잘 무쳐볼 테니 꼭 기대를 한번 해보셔요.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된답니다. 먼저 노각 양쪽 끄트머리가 쓴맛이 강하니까 잘라내 버려줄게요. 그리고 껍질도 이거 두툼하니까 다 벗겨내 주셔야 돼요. 노각을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오이가 늙어서 된 늙은 오이를 말하는 거거든요. 노각은 부드러우면서 또 독특한 식감과 향이 있어서 항상 여름만 되면 제가 몇 번씩 해먹고 지나가는 별미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반 갈라보면 씨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게 보여요. 이 씨는 식감이 별로라서 다 긁어내 주시는 게 좋답니다. 또 수저로 다 안 긁어진 남아있는 씨까지 다 제거해 줄게요. 그리고 이것도 너무 또 가늘게 썰면 나중에 씹는 식감이 별로거든요. 도톰하게 썰어 줄게요.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, 노각은 좀 쓴맛이 있으니까 쓴맛도 빼야 되고 수분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양념이 흘러내리거든요.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자, 꽃소금을 넣고 살짝 섞어줄게요. 시간이 지나서 보면 물이 이렇게 엄청 많이 나왔죠. 그리고 아주 그냥 야들야들하게 해진 게 보이시죠? 이대로 꼭짜서 사용하면 좀 짜요. 그러니 물에 두 번 정도 헹궈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무쳐버리면 흥건해서 맛없거든요. 그러니 면포에 넣고 꼭 짜주도록 할게요. 이렇게 완전히 물기를 뺀 노각에 고춧가루 밑색을 입혀줄게요. 그래야 나중에 색감도 예쁘고 양념도 착 달라붙는답니다. 그 다음 여기에 고추장, 설탕, 다진 마늘, 그리고 우리 집 오늘의 비법은 바로 이 매실장아찌예요. 이거 그냥 먹기만 하면 약간 자칫 좀 단조로울 수 있는데 노각이 부드러운가 매실장아찌에 쫄깃하면서도 이 새콤한 맛이 어우러져서 아주 기가 막히게 또 맛있는 노각 무침이 된답니다. 물론 매실장아찌가 없으면 그냥 안 넣고 조금 더 설탕을 더 추가하셔도 돼요. 마무리로 여기에 통깨, 쪽파, 참기름만 넣어주면 오늘의 요리 끝! 여러분도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이 새콤달콤한 노각무침 맛있게 해서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!